알면 변한 심리학 알변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알편심 삼행시 이벤트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알편심에 대한 애정과 또 창의성이 무궁무진하세요. 우리 알편심 청취자들. 그러니까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들 무슨 작가인 줄. 근데 저희가 분위기도 띄우고 또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로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쏘겠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받는 게 또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 알편심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구나 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좀 보람차다는 느낌?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새로우신. 그쵸. 네. 숨어 계신 또 애청자들이 많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응모할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더 드릴 건데요. 7월 13일까지 이 응모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아이스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다 주옥 같아가지고. 고르는 일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를 테니까요. 더 많이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그 성격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격이 어떤 건지,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유행하는 이 MBTI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성격 시리즈로 성격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격의 이상함. 그죠? 내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은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너 그 성격 좀 진짜 고쳐야 돼. 어? 맞아, 맞아. 나만 문제냐? 너 성격도 더럽다. 이러면서. 더럽다 나왔다. 그러면서 서로 그 성격에 대한 비난을 하죠.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성격 패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성격으로 탓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보면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될 때, 그래서 불편할 때, 아, 내 성격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일이나 관계나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성격을 비난할 때는 이렇게 뭔가 우리 둘의 관계가 좀 어려울 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편함을 느낄 때 성격으로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 저 사람 진짜 성격 이상해 이런 말 좀 너무 쉽게 내뱉는 거 아닌가. 맞아요. 특히 이제 막 이상하다 이 말 자체가 주는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저 좀 공격당하는 느낌이고 뭐가 이상한 건가, 안 이상한 건 뭔가 이런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느낌이 저는 항상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그 이상하다는 말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있죠. 서로를 공격하고 공격받고 그래서 더 갈등이 심화되는. 네. 만약에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맞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표현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편심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이상하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는 이상함? 그거 가지고 우리 한 학기 내내 공부했었잖아요. 이상심리 시간에. 이상심리 시간에. 그래서 이상심리 들으면 다 내, 나 같고, 다 저 사람 같고, 맞아, 우리끼리 맞아. 막, 너는 뭔 같아, 나는 뭐 같아,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 다 내 얘기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상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늘 떠오르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딱 맞는 예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젠한 실험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이 실험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 8명의 사람이 이제 서로 짰어요.
우리가 그냥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말해보자. 그러면 제대로 평가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변호사, 주부, 뭐 심리학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콩, 콩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 8명이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7명이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지금은 조현병이죠.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요. 한 명은 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뭐 진단 받을 수 있다 쳐도 더 놀라운 것은 평균 입원 기간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52일까지 입원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정상인입니다. 정상입니다. 연기한 거예요 라고 하면 거 봐라. 진짜 이상하다. 망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제난이 실험을 이렇게 한 다음에 태어난 후에 이걸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정신의학계가 난리가 났죠. 그럼 우리가 다 멍청하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또 후속 실험도 있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함, 정신병리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의 의문을 제시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이 이상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함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상대방이 저 사람을 볼 때 되게 주관적으로 자기의 평가대로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모호한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상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아까 말했던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데요. 그 이상하다는 것을 엠노말이죠. 그걸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D로 시작하는 네 단어라고 해서 4D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탈. Deviance. 그래서 남다르고 극단적이고 심지어 좀 기이하기까지 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괴로움, distress라고 하는데요. 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불쾌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그럴 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능장애, dysfunction인데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건설적으로 생활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럴 때, 불편하다, 이상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danger, 위험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이상을 이상이라고 abnormal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4D다 이러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인 것처럼 제시하지만 사실 이조차도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4D 중에 4D를 다 만족해야 그럼 이상한 건지 하나만 두드러져도 이상한 건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왜 위험성은 없지만 이 사람이 전혀 일상생활을 못하면 그거 이상한 건가? 다른 기준들은 다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일탈 같은 게 저는 특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평균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건데 평균이 또 옳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다르기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평범한 것이었는데 그럼 일부 일처인 사람은 일탈되어서 이상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늘 바뀌기 때문에 이 일탈? 특히 저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하게 느껴져요. 그쵸. 그리고 좀 집단의 표준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고 비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게 될까? 좀 그런 우려가 있죠. 그 디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너무 괴로워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호소하는가? 이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4D라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꼭 만족해야 된다. 이걸 꼭 지켜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지는 말자. 네. 그리고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 누누이 이제 성격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알편심 청취자분들은,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쉽게 누군가를, 또는 자기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한 이 4D의 기준을 가지고 이상한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리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DSM이라는 기준을 많이 씁니다. 현재는 DSM-5까지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냥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저는 열이 나고 목이 부었고 콧물은 안 나고 막 기침이 조금이고 막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 선생님 듣고 감기네요 아니면 목 감기네요 호두염이네요 편도선 이렇게 나름 병을 진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이 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름의 기준과 어떤 준거를 마련한 것이 DSM이에요. 그래서 이 DSM에서 성격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직업 장면 또는 기타 개인의 중요한 생활 영역에서 부적응이 초래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요. 자기감,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 자기가 있다라는 그 존재감, 정서 경험, 목표, 공감 능력 및 친밀감 형성 능력 이런 것들이 손상된 매우 경직된 내적인 경험과 외부 행동을 보이는 상태라고 표현돼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성격 특성이 너무 단단하고 공고하고 경직돼서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독특한 성격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도 좀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성격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 장애하면 꼭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 화성인 바이러스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김구라랑 김성주가 진행했고 이경규 씨 아니었어요? 몰라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TVN에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유행했어요.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때 얘기인데 너무 연식이 또 막 일어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좀 일반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좀 독특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관찰 예능의 시초 같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분이 이제 사례자로 등장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남친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친이 제보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제보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모닝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서 수업 들으면 집에 데리고 오고 이런 모든 거를 남자친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네요. 그 남자친구. 심지어 코를 풀어주는 거예요. 흥해 이렇게요. 근데 이건 완전 아이를 돌보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유난스럽잖아요. 만약에 3살, 4살 아이가 그러면은 그게 장애일 리는 없는데 20대 중반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분의 행동 패턴을 보니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왜 연애 시작하면 아기가 되고 싶고 그렇죠 퇴행하죠 먹여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맨날 하면 안 되죠 근데 아까 마건님이 말씀하신 너무 지나치게 공고하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 대상 나이 불분하고 특정 행동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격 장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격장애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성격장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DSM에서는 10개의 성격장애를 구분하고 있고요. 이 비슷한 것끼리,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3개의 군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10개나 되니까 듣다 보면 어느 한 구석 안 걸리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 매일 와요. 그 얘기 저인 것 같다. 저도 그런 성격 장애인 것 같다. 저도 강의하면서도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성격 장애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꼭 병원 가서 약 먹고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좀 그런 특징이 조금은 있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네네. 누구에게나 네. 그런 특성이 조금씩 나타나긴 하지만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들으면서 약간 이게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 그 사람 뭐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아, 나 요런 면이 좀 있네. 그런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절대로 성격 장애로 진단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장애의 아까 세 개의 군집이 있다고 했는데요. A, B, C군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A군부터 시작을 해보죠. A군은 기이한 행동이 특징인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편집성 성격 장애, 정신분열성 성격 장애, 정신분열형 성격 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매 학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 A군인데요. A군이 이제 그 좀 기이함? 괴상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좀 극도로 의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극도로 샤이하다든지 좀 특이한 생각을 유난히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익숙한 유형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서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편집성일 거예요. 이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의심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근데 이 의심의 정도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아, 이런 거 좀 의심스러운데? 좀 주의해야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지 않고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완전히 망상은 아니지만 조금 기이한 좀 정도가 심한 들어보면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약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만약에 차가 끼어들거나 좀 위험하게 운전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운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나 죽으라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약간 그런 게 편집성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다 좀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다. 그래서 타인의 의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늘 이렇게 곤두서 있는 거예요. 쟤 지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랄까? 피곤하죠. 기가 빨리는 느낌? 조심해야 되니까. 의심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을 때는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의 저런 패턴을 알게 되면 되게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대인관계에서 좀 특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질문을 하면 왜요? 제 이름은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뭐 전화번호라도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반응하면은 또 흠칫 놀라게 돼서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이 이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것이 생기면 막 집요하게 파는 그런 특징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꾸 따지고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막 화내고 이러니까 되게 확신에 차 보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자기 자신이 좀 열등하고 무능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좀 무의식적인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성격이 되었나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좀 없지만 사실은 이 성격 장애 각각도 그걸 설명하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뭐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인지 이론가들은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지적 도식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기회만 주면은 공격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은 되게 정글 같은 곳이다. 그래서 내가 경계하고 긴장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적응적인 신념, 어떤 부적응적인 도식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가졌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날이 서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되게 여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네.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경험들을 해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다면 굳이 그렇게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의심했는데 의심이 우연히 맞았어요. 그럼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집요하게 따졌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나 그런 생각했어 고백했어요. 그럼 역시 사람은 끝까지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성향이 계속 강해지는. 또 이런 도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증거만 또 수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이론적 설명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항상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편집성 성격장애가 되냐에 대해서 어린 시절 부모와 초기 경험이 신뢰롭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를 최초로 믿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선함이나 어떤 관계를 믿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석에서는 그 사람의 초기 경험, 그다음에 초기의 양육자와의 관계 이거의 원인을 이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좀 저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개연성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요소들이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들이 발현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너무 뭐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되게 안 좋은 양육 경험을 제공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게 좀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함이구나. 그걸 인식한다면 지키기 위해서 꼭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행동을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좀 되게 피곤하다. 아, 저 사람 앞에 있으면 말 하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기분 상하고 의심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피해? 내 앞에서 왜 저러지? 이러면서 또 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적절하게 악순환을 만들어내면서 관계, 대인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배우자나 그 이성 관계의 관계에서 좀 의심,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이게 미묘하긴 한데 의처증, 의부증이랑은 조금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을 되게 의심하고 질투하고 가만히 안 두는 건 사실인데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상은 아예 허구잖아요. 근데 이 편집성 성격장애인 분들의 치료가 되게 어려운 게 완전 허구라고 하기는 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화를 우연히 받는데 다른 여자의 전화 통화 기록이 있었다.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팩트에 집요한 의심이 얹어지니까 더 이거를 밝히기가 어렵고, 근데 망상장애는 허구인 게 너무 또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의심이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편집성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대인관계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망상장애면 사실은 이 사람이 명확하게 허구의 근거에서 뭐 상상하고 그걸 믿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되게 명확한데, 이 편집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실체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의 그런 의심, 경계 이런 걸로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편집성 성격장애는 좀 웬만하면 피해라. 왜냐면 이게 한번 앙심을 품으면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막 파내고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본인이 약간 편집성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은 속상하고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할까?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할까? 결국은 배신당하지 않고 싶은 거고 관계에서 신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의심과 경계가 오히려 더 신뢰를 해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걸 좀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조금씩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또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편집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격장애든 어떤 심리적 증상이든 그 증상을 갖게 된 애초에 이득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득 때문에 처음에 그 증상이 발현됐는데, 아까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증상이 더 이상 그 이득을 주지 않고 자기한테 괴로움을 준다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득은 의심,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키워왔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잘 작동했을 거예요. 자기를 보호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로는 그게 이제 자기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어렵지만 시도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어도 세상이 안전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이게 피드백을 자기한테 줘서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성격 장애니까 아주 오랜 패턴이잖아요. 네. 인생을 통틀어 계속 유지되어 온 패턴이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해 보면 사실 성격장애의 치료 효과에는 좀 미미하다라는 연구가 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좌절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인내를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제 심리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그 치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급하게 가지 않고 이 사람의 주관적 세계에 머물러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함께 좀 손잡고 느리지만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라포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견디고, 그래서 조금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획 토라지면 그게 또 이제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역시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진 꾸준한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게 지금 편집성 성격 장애였고요. 또 이제 이런 기이한 느낌을 공유하는 다른 A군 성격 장애로는 정신분열성과 정신분열형이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 차이로 조금 다른데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A군으로 묶였다는 것은 공유하는 특성이 되게 많다는 거고요. 특히 이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더 심하고 덜하고의 구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분열 스펙트럼, 지금은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거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극단에 있는 것이, 좀 심각함의 극단에 있는 것이 조현병이라면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나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사회적 관계 무심하달까요?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단조롭고 좀 활력 없는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좀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인 느낌? 네, 마지못해 나와 있는 느낌? 이런 거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 제인구달 아세요? 네, 네, 인류학자. 네, 그 침팬지 연구한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지 않은 분이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졌다라는 해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하나 봤더니 이분은 몇십 년을 침팬지랑만 교류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고 좀 사람과의 소통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소통만이 소통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물과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했다면 그것도 소통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이건 다 장애가 있어서 뭘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장점으로 발휘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나치게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 막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너 왜 그렇게 사회성이 없냐? 라고 비난하면 오히려 더 자기만의 세계로 철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성격 장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주의해야 할 거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혼자만의 고독이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아까 이제 또 비슷한 하나의 장애를 정신분열형을 언급했는데요. 좀 혼자인 게 그냥 편하고 좀 무미건조한 정도가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였다면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는 이상하게 이렇게 뒤에 악센트를 주게 되죠. 네, 이게 다르니까요. 거기에 악센트를 줘야죠. 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는요. 좀 유별나다. 좀 기이한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요. 이렇게 미신, 텔레파시 이렇게 믿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약간 우주인, UFO 이런 거에 심취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도 외모나 이런 게 좀 독특한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되게 이상한 옷이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공유하는 특성은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고 감정 표현이 좀 어색하고 약간의 편집적인 사고도 보여요. 계속 의심을 되게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근데 이제 또 장점으로는 이제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직감이나 창의성이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계 쪽으로 재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이 사람이 스스로 불편하지 않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독특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너무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만 해도 약한 감기가 있고 심한 감기, 독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성격 장애도 굉장히 마일드해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정도도 있고 되게 심각한 어려움의 수준이라서 대인관계가 거의 진짜 어렵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문제다, 다 못한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우선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고, 초반에 저희가 말했던 그 4D와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4D에서 어느 정도 막 다 걸리면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 아 이런 성격장애구나 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MBTI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형을 나눠서 나누는 것의 이점은 사실 이 유형의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성격 장애, 뭐 A군, B군, C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0개의 성격 장애도 유형을 나눴을 뿐이지 어떤 사람을 그 한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성격 장애 군, B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이 B군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영화나 문학 작품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군은 공통된 특성이 극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나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포함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좀 화려한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이름을 들어서도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성격 장애는 기본적으로 좀 변덕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주고받기보다는 좀 과장되거나 꾸며진 감정을 좀 많이 표현하는 요런 게 좀 두드러지는 특성들을 가져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B군에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지 소개까지 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나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갔네요. 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 성격 장애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 아쉽지만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맛이 또 있죠. 기다려주세요. 비고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맞아, 그 사람, 나 이렇게 적용하실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네, 알편심 삼행시. 저희 아직도 배고파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네요. 맞아요. 네, 많이 응모해 주세요.